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 마지막 점성학 리딩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달, 그러니까 2022년도의 마지막 달이죠. 2023년도 점성학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그 동영상을 못본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눈썹이 들어가가지고 찔렸어요. 자면서 막 비볐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빨개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내년은 여태까지 뭔가가 소용돌이 치고 바뀌는 시대라면 내년은 뭔가가 다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게날 같은 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여섯 개의 아우터 플래닛이라는 것은 퍼스널 플래닛들은 빨리 돌아요. 비너스, 마스, 선, 문 이런 행성들은 퍼스널 플래닛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우터 플래닛은 오래 걸려요.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리액을 도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내년에 사인을 다 바꿔요. 그 행성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에너지로 쉬프트가 된다 그랬죠. 세드나라는 행성도 있어요. 세드나라는 행성이 쌍둥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토로스의 1960년 이후로 세드나가 황소 자리에 있었어요. 여태까지. 6월 달 중반쯤 되면 세드나가 이제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우리들이 눈을 번쩍 떠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이 점성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어떤 사이클이고 패턴 레코그니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항상 점성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비교를 해요. 그게 바로 패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것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벌어졌던 일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10월 달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랄 일도 많이 생기고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240년간을 머무르게 돼요. 어떤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다른 에너지가 온 인류에 다 들어오게 되는,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탈바꿈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낡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랬죠. 북쪽 노우드와 주피로와 플루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 같이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 많은 것들을 흡수하지 못해요. 이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충격을 크게 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요. 그러고 난데 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사람이 브레이크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브라질은 지금 선거,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죽을 듯이 끓고 있고, 중국 역시 막 사람들이 더 이상 zero policy는 못 참겠다. 코비드가 퍼지면 세균이라는 게 퍼지게 돼 있는데 왜, 응?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가. 그 조금 they let off. 약간 했어요. 중국에서 이러다가는 나 쫓겨나겠다 싶었는지 조금 발을 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산국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국가? 글쎄, 그냥 패시스트예요, 그것들도. 우리나라도 패시스트 국가로 돼버렸어요.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민주주의를.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넓고 넓은 바다에, 그 태평양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어마어마하죠. 동해에 가보세요. 그 파도가, 동해의 파도가 그만큼 큰지는 모르겠어요. 동해도 물론, 크죠. 파도가, 그 집체 같은 파도가 밀려 들어와요. 그러다가 거품이 막 생기고 또 밀려나가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한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한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한순간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거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방파제에 매달리겠다고 바둥바둥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방파제가 육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미역줄기에 달려있는, 미역줄기를 붙들고 달려있는 것과 똑같은 형상인 거예요. 이 자들이 하는 짓이. 그 방파제에 물이 손이 있나요? 발이 있나요?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벌을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파도에 일어나는 포말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매달릴 게 없고 끄달릴 게 없고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은 넘버 세븐이에요. 2023년이죠. 숫자로 보면 7번이기 때문에 체리옷이에요. 태로 카드로 보면 체리옷. 이것은 모빌리티. 움직임 또는 자동차들, transportation 또는 transportation이 뭐로 움직여요? 기름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transportation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통신이 아니고 교통수단. 그러면 fuel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 쌍둥이 자리로 레트로그레이드를 또 해요. 이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것을 또다시 드러내는. 그리고, 화성도 제미나이로 들어가지만, 머큐리 역시 제미나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목성이 산 양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죠, 올해. 그리고 밀리터리, 군사, volatility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US 플로로 리턴이에요. 미국의 플루로가 비너스와 머큐리, 비너스와 수성이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비너스는 돈이라고 제가 그랬죠. 화폐. 왜냐하면 토로스를 룰링하는 행성이 비너스예요. 죄송합니다. 예, 비너스예요. 황소 자리를. 그런데다가 노스 노드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TX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될 거예요. 부동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과 천왕성이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둘다 같은 에너지예요. 화성은 개인적으로 천왕성이 뜻하는 의미를 나에게 다 가져다 오는 행성이 화성이에요. 둘다 unpredictable,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행성들이에요. 아마 내년은 우리가 올해 겪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3월 7일은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물고기 자리로 토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2년 반을 머무르게 돼요. 거의 29개월이에요. 2년 반씩 한 자리에 머물러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파이시스 자리에서는 2년 반이에요. 평균 2년 반이에요. 그런데 파이시스를 다스리는 행성이 넵튠이에요. 해왕성. 그리고 토성과 해왕성은 좋아하지 않는 행성들이에요, 서로. 데트리맨을 하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데트리맨을 플래닛들이에요. 왜냐하면 토성은 규칙적이고, 토성은 프리딕터블하고, 토성은 과거로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넵튠은 제한이 없어요. 마구 다 퍼지는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역시. 그것 때문에도. 내년이 되면은 아마, 잃어버렸던 땅들, 그런 땅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올해도 많이 드러났죠. 더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오일 시스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름, 이 오일은 더 이상 그 시스템이 유지하기가 좀안 좋게 될 거야. 오일 인더스트리는 끝났어요, 이제. 오일 인더스트리는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창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매춘부가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 나저 사람한테. 빈살만이 너 같은 것, 아유, 악수하고 나서 손 싹싹 닦았을 거야, 더러워서. 그리고 내년에 항상 역사적으로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종교적인 어떤 개혁이 생겨요. 특히 기독교에. 항상 크리스티애니티. 이거는 특히 천주교,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는 지 멋대로잖아요, 다 각자. 천주교는 그때 2차 공회가 벌어졌어요.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갔을 때 2차 공회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변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천주교가 미사포 안 쓰는 것도 아마 그때 결정을 했을 거예요. 미국은 미사포 안 써요. 우리나라만 쓰지. 그 미사포가 결국은 그 히잡 같은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아랍 국가에 왜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마리아가 쓰고 다니던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별 의미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새로운 어떤 문화의 혁명도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시스는 미디어, 무비, 뮤직, 이런 예술을 뜻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르네상스 시대에도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흑사병, 그때도 토성이 역시 파이시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벌어졌던 때도 토성이 파이시스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에너지, 그거는 봉건적인 그 왕족 시대, 또는 우리나라 역시 왕족 시대, 중세기에 특히 그랬죠. 중세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프랑스 혁명이 벌어질 때 러시아 역시 왕권주의였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이거는 파이시스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데 그것들이 기득권이 돼서 지금은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렇게 벌어졌죠, 그때. 영국에서 사회노동당. 다른 나라들은 사회당이, 공산당들이 다 있어요. 완전 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빨갱이한테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빨갱이다 이러지만, 우리나라 역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나면 북한이 아마 공산당을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소수 집당으로.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죠. 또 1933년도 그때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는 히틀러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게 걱정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를 끝장을 냈어요, 그때 히틀러가.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히틀러도 하나의 독재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죠. 다 그런 식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런 식이 돼버려요. 제가 누구 리딩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박영선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들 앞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르죠. 그 사람이 그때는 그 정도의 악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너무 너무 야비해요. 그한 짓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150석만 넘기게 해주세요. 저희가 다할수 있어요. 189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189석 가지니까 역풍, 지금도 역풍 이루고 앉아 있어요. 민주당, 제가 국회에 만약에 갈 기회가 생기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시민들 틈에 껴서 내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한국 시민이 아니니까. 하지만 할 말이 많아요. 아마 엄청 제가 쓴소리 할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좌우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서 그따위 새치 혓바닥으로 뱀처럼 나불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신을 한 거예요, 국민들을.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거짓말 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키지 못했으면 사과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왜 투표를 안 하는지 이제 알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덜머리가 나서. 그리고 1962년 세런인 파이시스 시대에는 바티칸 2차 공회가 있었다 그랬죠. 1994년에는 영국 공회가 첫 번째 여자 목사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성공회 목사 탄생이 그때 됐어요. 여자가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위치헌팅도 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결국은 이 기독교도 보면 자기네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위치헌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이, 사이킥들이 막 정말 미래를 잘 짚어낸 쪽집게들이 있었다면 자기들이 힘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다. 자기가 힘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지가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진심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결국은 기득권이 또 돼버려요, 그 자들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디오 게임의 악마다. 비디오 게임이 violence, 폭력을 조장한다 이랬죠. 근데 무슨 비디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해요? 아니에요. 비디오 게임 안 하는 사람도 천재예요. 사람 죽이는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유튜브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 너무 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저 유튜브가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고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트위터. 그리고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 죽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죽는다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스피리추얼 리더라는 것은 넵튠이거든요. 세론은 데트도 돼요. 플루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인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점성학 보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쓱쓱쓱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팝컬처가 끝나고 새로운 음악 인더스트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요. 토성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넵튠은 다르죠. 그리고 호메아라는 사인, 호메아라는 행성이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될 거예요. 어쩌면은 하와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이 크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 물에 대한 어떤 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든지 물에 대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오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물이 굉장히 귀한 자연자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제가 주피로는 크게 하고 폭등하고 이러는 거라 그랬는데 토성은 쇼리지예요. 쇼리지라는 것은 물건이 없어진다 소리예요. 물건이 귀해진다 이 뜻이에요. 긴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시스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파이시스는 젠더의 뜻도 돼요. 성별.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그렇지만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He, she보다도 it. 그것으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지 뭘 거기다가 뭘 it을 붙여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점성학을 공부하고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이러는 사람들은 진보적으로 사고가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서부터 2년 반은 1964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거의 많은 행성들이 처녀자리 사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건강에 관한 어떤 크라이시스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약이 부족하다든지 또 헬스케어 스태프, 그러니까 닥터,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병원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만도 34만 명 정도가 떠났대요. 팬데믹 생기면서 It's not worth it. 이럴 가치가 없다 해서 다 버리고 떠나버렸대요. 전쟁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성은 뭐든지 맨지는 것마다 쇼리지예요. 부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 주피로는 커지는 거예요. 다 맨지는 것마다 커지고 성장하고 토성은 긴축되고 축소가 되고 그래서 토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시스는 그림을 보면 아이칸이
파이시스 여기 있죠. 파이시스 이게 파이시스예요. 잠깐만. 이게 파이시스예요. 이게 물고기가 두 마리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근데 그림이 원래는 저렇지 않아요. 원래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 물고기는 그 전에 있는 산 어쿠아리어스를 바라보고 한 물고기는 산 양자리를 바라보고 있게 돼요. 그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파이시스 자리예요. 파이시스는 항상 큰 그리고 영적으로 뜻하면 사람을 너무 믿는다든지 신앙에 너무 빠진다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이비 종교도 이게 뜻이 돼요. 그리고 사업으로 치면은 쉐이디 비즈니스. 쉐이디 비즈니스라는 것은 밑바닥, 사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옳지 않은 사업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말하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이 되는 것이고 나쁜 뜻으로 말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자리든지 어떤 것이든지 양면이에요.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죠. 그리고 토성은 카르믹 행성이에요. 카르믹 행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토성이 지금은 윤석열이 토성이 텐트 하우스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커리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된 인간이 그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될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인간이 어느 날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자리를 검찰총장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진짜 큰일이에요. 토성이 뭔가를 통제하고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를 통제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바다는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자기 할 일만 해요. 토성은 그걸 다 통제하겠다고 덤비죠. 국민이 파도와 똑같은 바다와 똑같은 존재예요. 국민들은 파도처럼 바다처럼 휩쓸려 갔다가 휩쓸려 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먼지만도 안 되는 5년짜리도 안 되는 벌러지 한 마리가 그 국민들을 위에서 군림하겠다고. 그리고 토성이 산 양자리 지금 물고기 자리에 2년 반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예요? 토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죠. 토성이 산양자리에 있을 때는 다음에 황소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성은 항상 통제를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토성이 황소자리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토성이 산양자리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라 그 소리죠. 물고기 자리에 있으니까 뭐예요? 다음에는 산양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2년 반 뒤에.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산양자리가 토성이 산양자리로 들어갈 때쯤에서 해왕성도 산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엄청난 일들이 역시 벌어지게 돼요. 3월 12일은 내년 주피터가 카이론은 그때 에리스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 카이론과 주피터가 만나요. 카이론은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 그런데 같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주피터와 해왕성이 만나서 이제 14년의 긴 운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주피터는 항상 성장, 확대, 크게 하는 것. 그런데 이 행성이 카이론과 만난다? 천왕성과 만난다? 이것은 어떤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커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피터가 넵튠에서 파이시스랑 만났어요.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죠. 지금 현재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주피터와 만났을 때 물가가, 오일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런 걸로 대충 패턴 레코그니션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5월 달에는 주피터가 토러스로 들어가요. 그때 되면 5월 16일 날. 주피터는 조디엑을 한번 도는데 12년 걸려요. 그런데 주피터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17일 날 플루토와 90도 각도가 딱 돼요. 주피터가 이것도 굉장히 힘든 운기예요. 그래서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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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꾸 그러죠. 어떤 면으로 보면 주피터는 목성이죠. 주피터는 낭비라는 뜻도 돼요. 너무 많아서 막 낭비하는 그런 뜻도 주피터예요. 그런데 토러스는 소비하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에너지도 역시 토러스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물건을 다막 사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나 짐작을 하게 되죠. 항상 목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떤 면으로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겼어요. 온 세계에. 경제적인 문제, 금융의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천왕성이 토로스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29년 10월 28일 때 주피터가 토로스에 있었어요. 그때 스탁 마켓이 크래시 됐어요. 그리고 대공황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세인트 발렌타인 데이에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티칸이 그 로마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EU가 어떤 나라가 EU를 떠나는 게 아닐까? 이를 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1983년도에 미국에서는 1893년이구나. 그때 미국에서 경제에 대한 경제 역시 미국만의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 노드가 황소 자리에 역시 있었죠. 미국의 경기,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피터가 토로스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발톱만한 나라인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쪽이에요. 디지털 화폐가 나올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거의 다 바뀔 확률이 98%예요. 그리고 주피터가 해왕성과 만나서 14년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면, 과학적인 면, 거기다가 지구가 어쿠에리어스에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게 될 거예요. 혁명,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쓰게 될 거예요. 현찰을 쓰지 않고 모두가 다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좋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정리가 되려면 또
20, 30년이 지나야 돼요. 완전히 정부가 돈을 다 지켜보고 있고 400불 디파짓 하면은 IRS로 보고가 다 들어간대요. 그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로.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는 그 세금을 담당하는 세금 담당국이에요. 말하자면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천왕성과 목성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2007년도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돈이 이 빈부격차가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돈 10%를 99%가 쓰고 있어요. 중간에 있던 중산층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물리고 그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그래서 빈곤과 극적으로 극부, 극빈 이렇게 남아버린 거예요. 빈곤층을 구제해주는 거는 중산층의 의무가 아니어야 했어요. 그런데 돈 있는 것들이 힘이 세니까 법을 다 바꿔버리고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부동산세 감세해주고 뭐 양도세 감세해주고 다 없애주고 복지 다 깎아서 없앴어요. 문제는 미디어가 우리를 더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2024년도가 되면 주피터가 세드나와 만나게 되죠. 정신적인 문제가 폭발처럼 폭탄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정신적인 사람들의 정신의 뇌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070년 정도가 되면 소셜미디어가 어쩌면 싹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이 싹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물고기는 다 없어져요. 바다에 사는 동물 모두가 다 없어진다 소리예요. 멸종한다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형 선박을 들이밀어서 개 잡는 것도 그냥 뭐 통 하나 통발료가 이게 아니라 막 집채만한 거를 막 해서 다 눌러 죽이고 수천 마리씩 막 잡아서 다 쌍끌에서 다 박살을 내고 바다를 다 해치고 육지를 다 해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보는 사람이 몇백 명도 안 돼요. 다른 거는 막 몇만 명씩 보는데 그런 동영상은 관심들이 아예 없어요. 미래를 조금 보고 사세요. 미래를 보고 산다는 게 현실을 버리라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야 되지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걱정은 조금씩은 해줘야 돼요. 자기 자손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없어도 해야 되지만 5월 17일은 목성과 플루토가 스퀘어가 된다 그랬죠. 토로스에서 가장 긴 시간을 플루토가 머물게 돼요. 거기서 30년을 머물러요. 20년이 아니라 30년. 보통 다른 행성에서는 20년이에요. 평균. 그런데 토로스에서 가장 긴 30년을 머물고 그 대신에 스콜피오 계자리에서 11년, 12년을 머물러요. 세드나는 세지테리우스에서 사수자리에서 1000년을 머물러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000년씩 머무른다는 것은 지구에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에서는 세드나가 40년밖에 안 머물러요. 1000년을 머무르면서. 그 행성이 희한하죠. 그렇게 다 에버리지로 계산을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금방 지나가고 어떤 자리에서는 영원히 머물러요. 진짜 영원히. 인터넷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최고 깊은 레벨까지 들어가서 변신을 하고 변화하고 대변혁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라고 생각할 때 시대가 될 거예요. Transformation, Death and Rebirth. 그리고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Rebellious, 반항적이고 Revolution, Evolution, 진화, 혁명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인권. 우리를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해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지만 다른 지구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나라들도. 플루로가 그것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어쿠에리우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온 세계가 옛날에는 공산국가로 빨갛게 물들었다면 지금은 어떤 인권이 휩쓸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소셜 저스티스죠.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맘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거기 파고들어 앉아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세요. 제가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선행을 베푸세요. 선행. 바라고 바라고 바라지만 말고 그냥 좋은 씨를 자꾸 뿌리세요. 그럼 바라지 않아도 좋은 일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정권들은 나쁜 악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어요. 그 열매가 반드시 처참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3년도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